자, 내 일정 미리 보기에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하반기에 오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는데 일단은 뭐 축포를 쏘는 건가요?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도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내일도 빨간불 되지 않을까. 그럴까요? 네. 네. 여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인데 오늘 네. 이 두 축에서 강세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게요. 2차 전지 쪽에서 테슬라 인도 차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불어일으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 그러니까 이 무거운 종목이 20% 가까이 상승했다 보니까 에코프로를 필두로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 섹터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굉장히 3조 달러를 돌파했다 그쵸.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계속해서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무역 수지에 대해서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적자 폭이 점점 감소하면서 흑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시장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긴 했지만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일반 기계 쪽에서 강한 상승 흑자 기조가 나왔고 네. 자동차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상황을 유지를 하는데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저점을 찍고 하반기부터 반등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반도체 쪽에서 조금 더 나와주게 된다면 흑자 폭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자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번 주 7일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실적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저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점이 마이크론 지표를 보게 됐을 때 재고량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에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상방에 대한 우려보다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보면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오늘 미국 증시에서 조기 폐장할 예정이고요. 내일은 미국 증시가 휴장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6일에는 FOMC 의사록이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만 7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반도체에 대한 저점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방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역시 오늘 체크해야 할 것들,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그러면 내일 어떤 업종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반도체 쪽을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반도체 쪽을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2차 전지도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네. 저는 비율적으로 따지면 2차 전지는 3, 반도체는 7 정도의 비중을 실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물론 2차 전지도 좋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디램 사이클에 더해서 또 다른 밸류가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DDR5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 로는 AI로 인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보다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저점을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앞서 설명했다시피 DRAM 출하량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고 마이크론이 가이던스를 발표했던 게
감축을 추가로 진행을 하겠다. 25%에서 30%로 추가로 감축 진행하면서 반도체 쪽의 사이클을 점점 더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감소폭이 20%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마이크론이 추가적으로 감산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재고량을 많이 떨어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삼성전자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할 때 삼성전자도 함께 추가로 감산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의 추측일 뿐이고 그리고 이런 기대감이 있다고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반도체 쪽에서 사이클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반도체 쪽으로 봤을 때 시장의 기대치는 HBM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에서 변동성, 그러니까 상승폭이 더 크게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반도체 쪽의 기대감은 HBM 쪽인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HBM 시장 성장성이 약 60% 정도라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체 DRAM 시장 내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네. 1%가 안 되다 보니까 열려있는 상방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내년 같은 경우는 30% 넘게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되면서 HBM 관련 종목군들은 여전히 신고가를 계속 달리고 있고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 시장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90%입니다. 점유율이 90%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투자를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점들을 보게 됐을 때 HBM 쪽에서의 긍정적인 흐름들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시초가에 시작할 때 우리가 HBM 반도체 쪽에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테크윙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전통적인 소부장 관련주입니다. HBM 관련했을 때 핸들러 쪽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물론 시장 자체가 고객사 여부로 개발을 시작했다는 점이 있고 아직까지 좀 데모 테스트가 진행되진 않았지만 이런 점에서 좀 기대감이 있다는 점. 특히 테크윙 같은 경우는 봤을 때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인 핸들러 쪽을 공급을 하는 기업인데 핸들러 시장 점유율 1등입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라든지 키옥시가 있는데 메모리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BM보다는 DDR5 전환에 따른 기대감이 더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마진 제품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COK 부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칩을 검사할 때 미리 뭐 세팅을 해주는 트레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칩 종류가 바뀔수록 COK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는데 이 기업이 DDR4로 전환이 되었을 때 굉장히 크게 수혜를 많이 받고 매출단에서도 긍정적인 실적을 많이 냈다 보니까 DDR5로 전환을 했을 때 수혜를 많이 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외로도 인텔 파운드리 사업부 전환 분리라든지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이런 호재성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이런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꾸준하게 그리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448선이라고 이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라인대를 뚫지 못하면 계속 못 뚫고 이 라인대를 강하게 뚫어주면 계속 지지가 해주는 그런 선이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이 라인대를 뚫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는 시초가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700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테크윙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과 종목 내일장 미리 보기 준비해 주신 김신 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